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뭐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뭐 중급과 고급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2014년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한 번에 단번에 이제 합격을 하시려는 분들은 학습 가이드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2013년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좀 리뷰, 좀 이렇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조금 도움이 되실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네번 치는 것으로 이제 좀 굳어졌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이 있고, 5월 달이 있고, 8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이 있고, 1년에 네번 칩니다. 자, 여러분, 고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8회와 20회의 경우에는, 응시 인원이 한 4만 한 6,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기 중이 아무래도 좀 적죠. 5월 달과 10월 달의 경우에는 한 3만 한 6, 7천 명 정도 됩니다. 알겠죠? 요 정도가 이제 응시를 하니까, 상당히 꽤 많은 사람들이 고급을 응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률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어떻습니까? 60점 이상이면 2급을 합격을 하지요. 그래서, 60점 이상을 받는 분들이 전체 응시자. 자, 그러니까 이제 18회의 경우에는 좀 시험이 좀 쉬웠다는 거죠. 응시자들 중에서 64.5%가 합격을 하셨습니다. 1월 달에 있었던 그 18회 시험은. 하지만 19회나 20회나 21회의 경우에는, 자, 응시자들 중에서, 실제 이게 결시자들 빼고, 응시자들 중에서 한 40, 한 7, 8%. 그러니까 둘중한 사람 정도가 60점 이상을 받아서 2급 이상의 어떤 뭡니까? 합격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고급을 합격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뭐 시험 치면 대충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급의 경우에는 응시 인원이 18회, 1월 달에 있었던 18회의 경우에는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얼마 정도 됐었냐면은 이제 3만 2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9회, 20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보면, 이 18회와 20회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19회와 21회. 즉, 학기 중에 친 시험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의 경우에 합격률을 보면 중급이 아무래도 고급보다는 시험이 좀 쉽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18회의 경우에는 중급의 경우에는 68%가 합격 응시자들 중에서 결시자를 제외하고 한68% 정도가 합격을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9회의 경우에는 67%. 그래서 이제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21회가 조금 어려웠다는 거죠. 중급의 경우에는 21회가 체감적으로 좀 어려워서 합격률이 한 53%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중급의 경우에는 10명이 응시를 하면 그 중에서 한 6, 7명 정도는 합격을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이번에는 2014년도에 시험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발표가 됐고요. 1월 달은 예년보다 한 2주 정도 시험을 늦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1주 정도 시험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23회의 경우에는 5월 마지막 주에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시험인 24회 시험은 8월 둘째 주에 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25회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에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봤겠지만 1월 달과 8월 달 시험에 상대적으로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여기는 그 5월 달과 10월 달의 경우에는 학기 중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정말 빨리 쉽게 합격을 할수 있냐? 요걸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중급이나 고급이나 간에 이게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점 정리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로 실적 능력을 키운다.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고급이 많이 예전보다 쉬워지면서 중급과 고급 사이의 어떤 본질적 차이가 없어요. 다만 자, 뭡니까? 이게 고급을 치든 중급을 치든 알아야 되는 한국사 지식은 똑같은데 다만 문제 형식이 중급이 조금 더 고급보다는 뭡니까? 좀 단순한 걸 더 많이 물어보고 좀 더 쉽다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급을 응시하든 중급을 응시하든 고득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고등학교 교과 범위 안에서 한국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고급도 자, 95% 이상 고교 한국사 과정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하지만 고급의 경우에 물론 이제 중급도 그렇습니다만 매해마다 좀 이게 시사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 문화유산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세시풍속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뭡니까? 우리 어떤 뭐 궁궐 알겠죠? 탑 이런 그 이런 문화유산 자 또는 뭡니까? 이게 세시풍속 뭐 이런 어떤 역사상식과 관련된 게 반드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걸 틀려도 합격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점수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거든요. 그냥 70점 이상이 70점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1급이 되는 거고 60점 이상만 받으면 2급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뭡니까?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하게 공부해서 뭐 반드시 뭐 만점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뭡니까? 이 시사적인 문제도 하면 좋지만 사실 이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최근 3, 4의 기출 문제는 무조건 풀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1년에 4번 자, 한 번 칠 때마다 50문제씩 기출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문제 은행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문제가 전에 나왔던 문제가 약간 바뀌어갖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지금 한 20번 가까이 치다 보니까 뭐 새로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 전에 봤던 문제들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3, 4회 정도의 기출문제 자, 다 그렇다고 해서 다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고시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3, 4회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실제로 난이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뭡니까 이게 그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예측하고 대비하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무조건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한 5일 전에는 최근 3, 4회 정도의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요건 이제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사이트에 가도 되고요. 저희 고사부 사이트에 보면 1회부터 21회까지 이렇게 해설하고 그 다음 실제로 문제를 다운로드 받고 풀 수 있도록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지키시면 알겠죠? 이 정도 내용만 지키시면 틀림없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고급 개념편이 있고 중급 개념편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고급 개념편과 중급 개념편은 2000분 정도 시간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한 40분, 45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건 이제 현장 강의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뭐 60분짜리, 뭐 55분짜리, 뭐 심지어 이제 뭐 70분짜리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강수가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러닝 타임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요 고급 개념편이나 중급 개념편은 자 고급이나 중급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 개념부터 그다음 이제 기출문제 풀이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뭡니까? 여러분들이 1.2배속이나 1.4배속 정도로 한번 쭉 듣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시험치기 임박해가지고 이걸 뭡니까? 주요 단원을 한 1.4배속 정도, 1.6배속 정도로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을 좀 듣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를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최근 한 3, 4회 정도 풀어보시면 거의 확실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벼락치기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벼락치기 특강은 그야말로 벼락치기입니다. 이건 24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데 한 3일, 4일이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두 번, 세 번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러닝 타임이 한 120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단 요거는 조건이 있죠. 아무것도 한국사에 대한 기초가 없는 분들은 저 벼락치기 특강을 들으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가기에 좀 벅찹니다. 그래서 저 벼락치기 특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으로 한국사를 선택해서 공부한 적이,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근현대사든지 옛날에 국사라든지 이런 걸 수능으로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으시면 따라올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과 출신이라든가 실업계 출신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한국사 공부를 지금까지 뭡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내신 이래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걸 듣기가 좀 시간이 덜 걸리지만 듣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진짜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저희 이게 고급 개념편이 지금까지 이제 두 번, 이제 그 이게 지금 현재 올라있는 이 고급 개념편이 2013년도 4월 달, 5월 달에 녹화가 된 거거든요. 비교적 이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고급 개념편 그 버전이 또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고급 개념편하고 지금 요 고급 개념편 유료 수강생만 지금 벌써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진짜 지난 3년 동안 요 강의를 수강한 유료 수강생들이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자, 요 중국 개념편도 최소한 5천 명 이상이 자,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유료로. 벼락치기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벼락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료로 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건 지금까지 수강한 분들이 한 4,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 몇년 동안. 이미 시장에서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 검증이 많이 되고, 이름도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식인 검색이나 이런 데 쳐보면, 여기에 막그 어떤 수강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특히 요즘에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좀 쉬워지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맞냐? 그냥 솔직히 이 강의가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벼락치기 한 6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고급 개념편이나 중국 개념편이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 합니다. 한 10만 원, 12만 원,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사실은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한 뭡니까?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수험서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고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책좀 읽어본다고 한능검 시험이 대비가 됩니까? 그게 대비가 진짜 머리가 좀 있는 분들은 그걸로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합격을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두번 정도 떨어지고 나서 이쪽으로 옵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강 후기나 강좌평 나중에 남긴 거 보면 자기가 시행착오를 한게 너무 아깝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냥 곧바로 이걸 들었으면 그냥 보름 만에 한 열흘 만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걸한 번, 두번 떨어지고 나서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막 이렇게 되게 후회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혹시라도 이그 학습 가이드를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짜 돈값어치는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어떤 뭡니까? 이게 어떤 금쪽 같은 어떤 뭡니까? 이게 수강료. 자, 그게 충분히 보답합니다. 짧은 시간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급 개념편이나 중국 개념편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뭐한달 전쯤부터 알겠죠? 그다음 이제 기초가 조금 있는 분들은 한 2주일 전부터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벼락치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의 기초가 있으면 벼락치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뭡니까? 충분히 고급이나 중급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수천 명 이상의 어떤 수강 후기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알겠죠? 너무 돌아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진짜 돈 6만 원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 강의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이나 어떤 비용, 시행착오 이런 걸확 줄여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사실 별의별 때다 활용이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시험, 입사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교원임용, 그다음에 공기업, 공단 중에서 가산점 안 주는 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진짜 필수입니다. 자, 근데 그거 준비하는데 막 혼자 해보겠다고, 그다음 책도 책 대충 읽어가면서 대충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한두 번 떨어지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 보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신다면 이 부담스러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자격증을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떤 노력, 수고, 이것만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걸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